종합분석 학위과정, 연수과정, 공동운영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랭킹 부분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학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과정은 인문사회계열이 있고 자연과학계열이 있고 공학계열이 있고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계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전 계열 종합한 내용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2018년도 해외 유학생 현황 학위과정, 즉 학부 중에서도 연수과정이나 공동운영과정을 제외한 학위과정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인문사회계열, 그러니까 인문학, 뭐 국제학, 지역학, 그리고 또 상경계열의 경제학, 경영학, 또 한국경제 관련한 인문사회계열이 37,654명으로 71.87% 상당수 인문사회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연과학계열이 2,702명으로 5.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계열이 불과 5% 내외의 아주 작은 숫자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것은 사실은 한국대학의 기초과학이 그만큼 취약하다고도 보여집니다. 가능하면은 기초과학과 관련된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연구 토양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학계열입니다. 공학계열은 6,119명으로서 1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학계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계열, 한류열풍을 갖고 있고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5,804명의 11.08%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이나 예체능계열이나 비슷한 숫자와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외국인 학생의 숫자가 적은 데는 의학계열입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통틀어서 113명을 유치하고 있고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과정 중에 0.22%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운 입는 직업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어느 정도 심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더구나 이제 한국의 우수한 의학 교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외국인 입학생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열은 극히 일부분만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113명을 어느 대학에서 그럼 받아들이고 있느냐 구체적인 부분 것을 각 계열별 랭킹을 살펴볼 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내 외국인 학위 과정 모든 계열 유학생 수 랭킹입니다. 여기서는 연수과정이 빠져있고 공동운영과정도 빠져있습니다. 오로지 학부 중에서도 학위과정, 정식 학위과정, 그러니까 undergraduate coursework 중에서 즉 degree, 즉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 순입니다. 경희대학교가 우리나라 235개 대학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70명의 학위 과정의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인문사회계열의 2,237명, 자연과학 71명, 공학 56, 예체능 404, 의대에서도 2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을 보면은 인문사회계열이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이 전체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인문사회계열에서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을 확보하면은 전체 종합순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인문사회계열 위주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죠. 2위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2,742명이고 인문사회계열이 역시 많습니다. 성균관대도 의대 2명을 포함하고 있고 공학계열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342명입니다. 즉 경희대는 예체능계열을 인문사회과학 다음으로 많이 뽑고 있는데 성균관대학은 인문사회 다음으로 바로 공학계열 인원을 많이 뽑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위는 고려대학교가 랭킹하고 있는데 2,327명의 학위과정을 가지고 있고 인문사회계열 1,862명이고 두 번째 공학계열이 338명입니다.
의대 6명의 외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 2, 3위의 종합순위를 보면은 인문사회계열 역시 1, 2, 3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문사회계열에 의해서 종합순위가 좌우된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의대 6명을 유치하고 있는데 전체 대학들 중에서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의대 기준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학계열을 보면은 성균관대는 342명으로 2위고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338명으로 3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1위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가 390명으로 전체 대학 중에서 공학계열 외국인 유학생 수 학위과정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양대는 인문사회계열이 다른 대학들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상대적으로 900명대, 1000명대 미만의 작은 인원을 차지하다 보니까 종합 등위는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계열이 9위, 자연과학계열이 12위에 불과한 면이 있습니다. 또 예체능 계열이 4위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양대학교의 유학생 수는 다른 서울권의 사립대학들이 인문사회계열 유지인 것에 비해서 공학계열과 예술계열을 많이 차지하면서 인문사회계열 유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학이 있는데 다름 아닌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의 서울 시내에서의 랭킹은 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일반인들이 말할 때 뭐 스카이, 성서한, 뭐 한성서, 서성한 다 좋습니다. 중경, 외시이, 그리고 국순세단 뭐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국민대학교입니다. 예, 그 국민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사립권 랭킹 일반인 등 기준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유학생 학위 과정은 1765명으로 인문사회계열 1305명, 그리고 공학계열 226명, 예체능계열 160명, 고르게 이렇게 학생들을 유치해서 종합순위 4위를 랭크하고 있다. 주변에 성균관대, 경희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에 비해서 국내 학생 기준으로는 랭킹이 좀 저조합니다만은 해외 학생 유치에 있어서 만큼은 랭킹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1492명인데 인문사회계열이 4위, 인문사회계열 위주로 랭크되어져 있고 건국대 1272명, 역시 인문사회계열 978명이고 의학계열은 1명, 중앙대는 6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8위에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은 1253명으로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랭킹들을 보면은 자연과학 88위, 공학 86, 예체능 155. 즉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이 거의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외국어대학은 종합순위 8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국대학교입니다. 1208명이고 동국대학교는 연수 과정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학위 과정이다 보니까 동국대학교가 어느 정도 처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9위에 랭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1177명이에요. 인문사회계열 872, 그 다음에 자연과학 128, 공학 160, 예체능 7명, 의학계열이 10명입니다. 의학계열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3위고 특징이 자연과학계열로 봤었을 때 3위입니다. 자연과학계열에 128명을 채서 3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준으로는 1177명으로 10위 안에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대학생 현황, 학위과정, 유학생 수, 한국대학 탑10을 봤습니다. 다음 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내 학위과정 유학생 수 11서부터 25까지입니다. 1위서부터 10위까지가 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었는데 11위서부터 25위 사이에는 좀 색깔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상명대, 숭실대, 이화여대 학위과정으로서 900명, 1000명씩 유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가 813명, 서강대 752명,
홍익대 638명 이렇게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여전히 25위까지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물론 1위에서 10위까지는 모두 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638명인데 인문사회계열 50명 그리고 공학 51명에 비해서 537명입니다. 즉 예체능 계열에 있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가 예체능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예체능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지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대학이 있는데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에서는 자연과학 계열에 있어서 181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자연과학 계열에서 외국인 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기초과학을 중요시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971명 인문사회계열 중심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 969명 역시 인문사회계열 중심이고 자연과학 72, 공학 28, 예체능 19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도 인문사회계열 중심이고 공학계열도 있고 예체능도 119명 이렇게 유치되어져 있고요. 서강대학교가 외국인에 있어서 인문사회계열 중심으로 712명 그래서 전체 인원은 752명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데 서강대 캠퍼스가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부분인데 외국인 학생 유치에 있어서는 18위에 랭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서강대 랭킹보다는 많이 처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방에 외국인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러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바로 우송대학교, 선문대학교, 인하대학교, 계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들은 사립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을 700명 이상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우송대학교 1137명이고 그리고 이 모두가 다 학위과정입니다. 인문사회계열 886명 그리고 예체능계열 192명 중심입니다. 총 11위에 해당하고 인문사회계열 10위 랭킹이고 예체능 7위 랭킹 종합순위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송대학교는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을 통해서도 글로벌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선문대학교 836명을 유치하고 있고 종합순위 1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공학계열 117명 받아들임으로써 공학계열의 13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지방의 사립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 801명을 유치하고 있고 그래서 17위에 랭크되어져 있는데 역시 인하대는 공대가 경쟁력이 있는 만큼 공대에서 198명의 고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계명대학교 723명으로 종합순위 20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모두 다 차지했고 11위서부터 25위 사이에는 4개 대학, 우송대, 선문대, 인하대, 계명대의 지방사립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방의 국립대가 전남대, 부산대, 충북대, 부경대 이와 같은 대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남대는 730명으로서 19위, 부산대 21위, 충북대 22위, 부경대 24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즉 11위에서부터 25위 사이에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사립대 그리고 지방국립대가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2018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위서부터 40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서경대가 451명이 있는데 전원, 거의 전원이죠. 2명 인문사회계열 빼놓고서 449명 예체능계열을 통해서 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체능계열은 홍익대 다음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종합순위는 34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 많이 등장하는데 부산의 경성대,
594명 26위, 그리고 가천대. 가천대는 사실은 거의 서울권이죠. 593명의 27위, 그리고 대구 경북대 590명의 28위, 그리고 단국대. 단국대도 역시 죽전이니까 서울권입니다. 29위에 해당하고요. 대전 충남대 30위, 호남대 31위, 영남대 32위, 전주대 33위 이렇게 랭크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 외대가 420명으로 3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400명 이상 유치하는 대학들이 38개에 해당한다. 400명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은 한 학년 기준으로 100명씩 매년, 즉 100명의 외국인 입학생을 학위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고, 부산 외국어대는 420명 중에서 인문사역에서 413명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매년 100명씩 외국인 입학생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지방 국립대들 보면은 언급했던 경북대가 590명으로 28위, 그리고 충남대 535명으로 30위, 전북대, 제주대가 400명대 초반으로 35위, 36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위까지의 그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 학위 기준으로 26위에서 40위까지를 보면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상위에 랭크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빠졌고, 그리고 지방사립대와 대와 지방국립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랭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41위서부터 55위까지 학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과기대가 54위, 90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5명이 채 안 되는 그와 같은 인원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천대학교 국립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49위고 278명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제2캠퍼스 혹은 지방의 사립대학들입니다. 순천향대, 경기대, 호서대, 청주대 300명대 초중반 점유하고 있고 40위에서 45위 사이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원광대학교가 272명으로 50위에 랭크되어져 있는데 의학계열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국대 경주분교 의학계열 무려 8위로서 의학계열에서는 4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원광대는 한 명을 모집하고 있고, 한 명이 랭크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는 24위에 랭크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뜨는 대학이죠. 한서대학교입니다. 항공 쪽이 주로 뜨고 있습니다. 269명을 유치해서 51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대, 남서울대학교가 52, 53위 이렇게 랭크되어져 있고요. 제2캠퍼스 말씀드렸듯이 동국대학교 41위, 의학계열 8명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영산대, 경기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산학협동으로 매우 유명한 대학인데 249명을 유치해서 55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249명 중에서 역시 한양대는 본교 캠퍼스도 마찬가지지만 에리카 캠퍼스도 역시 공학 계열에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학위 기준 외국인 유치 2018년도 랭킹 56위서부터 70위까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이죠.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위 기준으로 197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연수로 많은 학생들을 받지만 학위는 많지가 않아요. 인문사회계열 61명, 자연과학 23명, 공학 81명, 그리고 예체능 20, 의학 12명, 공학계열을 가장 많이 학위로 받고 있다. 학위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의학계열 12명을 외국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기준으로는 건양대 의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외국인 학생이 많이 있다.
12명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년 3명씩 평균 외국인 학생을 의학계열에서 입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 카이스트가 있죠? 네. 카이스트는 230명의 그와 같은 학생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다 공학계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로만 보면은 서울대의 거의 두 배가 넘는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으로 유치하고 있는 데가 카이스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종합순위는 59위에 해당합니다. 공학계열 순위로 보면은 카이스트가 7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서울대학교는 22위에 랭크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카이스트와 더불어서 최근에 뜨는 그와 같은 과기원 대학교 바로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이스트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는 유니스트입니다. 유니스트는 196명의 그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는데 공학계열이 136명으로 다수를 당연히 이룰 거고요. 공학계열 기준으로는 11위입니다. 그래서 공학계열 외국인 학생을 보면은 카이스트 7위, 유니스트 11위, 서울대학교 2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의 국립대 강원대가 있죠. 강원대가 215명을 유치해서 63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인데 바로 대구대, 한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에 있는 대학들이죠.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56위, 58위, 200명대 초반 유치하고 있고요. 자, 한림대가 있죠. 춘천의 한림대가 233명인데 대부분 인문사회 계열 위주로 57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225명, 동아대, 부산의 동아대 221명, 위덕대 221명, 그래서 60에서 62위, 울산대학교 있습니다. 네, 울산과학기술원은 국가 재정이나 그리고 울산시와 울주군의 그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만은 울산대와 울산과학대는 사립입니다. 그래서 213명이 있는데 213명으로 64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상명대 제2캠퍼스 212명 65위, 초당대 196명으로 67위, 아주대 195명이고 69명인데 아주대도 역시 공학이 51명으로 공학계열에서는 전체 종합 등위보다 공학계열 등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석대학교 190명으로 70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학위 기준으로 56위서부터 70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번 랭킹입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학위 기준으로 71위에서부터 85위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립대학교 169명으로 75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광운대학교 159명으로 80명에 랭크되어져 있는데 광운대학교도 공대가 우수한 대학인데 26명으로서 공대 기준으로는 네, 63위에 해당하고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131명. 인문사회계열에 많은 인원이 있는데 랭킹으로 보면은 인문사회계열은 66이고 공학계열 63이니까 인원은 적지만은 그래도 공학계열에 상대적으로 높은 랭킹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지방 국립대로 가서 경상대학교 진주에 있는 대학입니다. 151명의 외국 유학생을 유치했는데 그 중에서 의학계열 3명이 있다. 그래서 의학 기준으로는 14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문사회, 자연과 공학계열 해서 각각의 등위가 있고 종합등위는 81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캠퍼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77입니다. 166명이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있어요. 164명으로 79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는 바로 8명의 의대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8명 외국인, 한 해에 보통 2명씩 정도 외국인을 뽑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의대 기준으로는 연대 원주 캠퍼스 의대가 탑5 안에 들어가는 외국인 유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한대학교 8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대학교 8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사립대학들인데 남부대, 조선대, 배재대, 중부대. 그래서 각 지역들을 좀 대표하고 있죠. 남부대, 조선대, 광주, 배재대, 대전, 그리고 중부대 있습니다. 70에서 74위 랭크되어져 있고 169명서부터 189위까지 그렇게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네, 동신대학교 전남 나주에 있는 대학이고요. 76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168명을 유치했네요. 의학계열 한 명 있습니다. 한의대가 있기 때문에 의학계열 한 명을 유치해서 의학계열 2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동서대학교. 동서대학교는 공통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과정에서는 랭킹이 높지가 않아요. 164명을 유치해서 78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 147명을 유치해서 8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대학교 142명을 유치해서 142명 전원 인문사회계열이고 84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2018년도 학부과정 학위 기준으로 랭킹 86위서부터 100위까지입니다. 국립대죠. 공주대학교 138명 유치해서 87위 유치하고 있고요. 목포대 115명 유치해서 96위, 한밭대 106명 유치해서 100위에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100개의 대학들은 그래도 100명 이상 외국인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25명 이상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절대수가 부족한 거죠. 이것에 5배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양적으로 일단 많이 있어야지 가르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고와 같은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네, 114명입니다. 고려대학교 서울 안암 캠퍼스는 학위 과정으로는 3위, 학위 말고 연수 과정까지 합쳤을 때는 1위에 해당했었어요. 그런데 세종 캠퍼스 분교는 114위에 해당하고 네, 인문사회계열 100명 그리고 공학 8명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97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들인데 협성대 140명으로 86위, 강남대 135명으로 88위, 광주대, 경주대, 동의대, 수원대, 명지대, 경남대, 동명대 그렇게 해서 90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 평택대 100명대 초반으로 90위대 후반에 위치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위 기준으로 대한민국 2018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학부과정에 한해서 알아봤습니다. 1위에서 100위까지 대학들을 언급했는데 총 대학은 235개 대학을 파악했고요. 101위에서 그 이하의 대학들은 블로그라든지 싸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